수능 독서 지문 적중에 도전합니다. 아님 망고. 핏셋이나 리트에 적중될 수도 있어요. 아님 망고. 수능이 끝나고 나니까 뭐 강사분이 막 적중이라면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거 완전 엉터리예요. 자세히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여기서 끝내는데, 하여튼 저렇게 엉터리로 적중시켜놓고도 막 광고로 학생들 모으는 거 보니까 아, 내가 적중 강의 찍으면 훨씬 잘할 수 있겠는데?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도전 욕구도 생기고. 설령 적중하지 않더라도 흥미롭고 유익한 교양 읽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강좌를 기획했습니다. 강의는 대략 15강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EBS 연계교재 나오는 걸 봐서 강의 수가 더 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.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왜 이 주제가 출제될 법한지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써서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해볼 겁니다. 이후 여러분은 제가 올린 자료를 정독하거나 혹은 제가 추천한 책을 빌리거나 구매해서 읽으면 돼요. 배경 지식도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을 거고, 또 그렇게 해서 읽은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저한테 하나씩 쏘! 지는 않아도 돼요. 대신 적중되지 않더라도 저를 향해 1도 원망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. 이 강의는 수능일까지 들을 수 있고, 가격은 오리엔테이션 강의만 올라온 시점을 기준으로 5,000원부터 시작합니다. 여기에 1강이 추가될 때마다 1,000원씩 올라갈 거예요. 저 곧 1강 올릴 건데 그러면 강의 가격이 6,000원으로 바뀌겠죠? 그러니까 일찍 신청할수록 개이득입니다. 현재 머릿속으로 8강까지는 기획을 해뒀고, 틈날 때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고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차근차근 올려나가겠습니다. 이후에는 EBS 연계교재, 또 출판되는 최신 논문들을 분석해서 초기 올 때마다 올려볼 겁니다. 아! 문학 적중 강의는 없냐고 묻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딱 한 줄로 답변하겠습니다. EBS에 나온 작품 가급적 전문 다 찾아가면서 싹 다 공부하세요. 끝!